내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.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호남을 방문하거나 현충원에 참배하고 DJ 정신계승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. 대선을 앞두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생애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.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인 신안 하이도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. 남북 평화의 길을 열어낸 그 위대한 역정을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 저도 멈춤 없이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DJ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유달산 앞에 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. 대학 강의실보다 김대중 선생의 연설장이 훨씬 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DJ 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정세균, 추미애, 박용진 후보는 DJ 서거 12주기 기념일인 내일 서울 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내일 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홍준표 의원도 오는 20일 광주를 방문해 5.18 묘역을 참배합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도 또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다.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IMF 국난 위기 극복 등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고 김대중 대통령.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새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